안녕하세요. 연먹구름입니다. 대한민국 자동차 시장도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고성능 시대가 열린다고 알려드리고 있는데 최근 출시된 벨로스터에는 고성능을 대표하는 차량이죠. 벨로스터를 시작으로 올해부터는 고성능 차량이 본격적으로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벨로스터에 이어서 새롭게 출시될 고성능 세단은 소나타 N9과 아반떼 N9이죠. 소나타 N9의 소식은 이전 영상으로 알려드렸는데 지금 보시는 영상 위에 링크로 남겨드리겠습니다. 국민차를 대표하는 소나타와 아반떼의 고성능 차량이 출시된다는 점은 현대차 그룹이 앞으로 고성능급 대중차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중차 시장의 경우 볼륨이 상당히 크죠. 이 시장을 계속 움켜잡고 가면서요. 볼륨을 계속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평범한 대중차 브랜드 이미지에서 고성능 대중차 브랜드 이미지로 변경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파악이 되는데 이런 전략은 사실 폭스바겐 같은 브랜드에서 볼 수 있는 전략인데요. 폭스바겐의 업 GTI 같은 소형 차량을 보시게 되면 국내에서 판매가 되는 모니처럼 정말 작은 차량이지만 이런 초소형 차량에서도 고성능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어쩌면 자동차 시장의 변화와 함께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내는 고성능 차량이 아직까지 뭐 모니까지 도달하지 못했지만 코나와 같은 차량도 고성능 버전이 출시된다고 알려드렸었죠. 다이어로 이제부터 고성능 시대가 본격적으로 펼쳐질 것 같습니다. 코나N의 소식은 지금 보시는 영상 상단에 링크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고성능 차량이 자동차를 구입할 때 하위 트림과 상위 트림을 결정하듯이 마치 좀 비슷한 개념으로 다가오게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기아차의 K5 고성능 모델인 K5 GT의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까지 구독자분들께서 요청이 많으셨는데 조금 늦어진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신차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자동차 디자인을 말할 때 중요한 사람을 한 명 뽑는다면 바로 피터 슈라이어입니다. 기아차의 K시리즈를 포함한 현대차 그룹의 최신 차량에 그의 손길이 전수가 되고 있죠. 그는 글로벌 시장에서 신의 영역의 디자이너로 평가를 받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 부분에 피터 슈라이어가 있다면 고성능 부분에서는 BMW M 연구소장을 담당했던 알버트 비어만이 있습니다. BMW 고성능 M 연구소장을 담당했던 알버트 비어만은 현재는 현대자동차에서 고성능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중차 보급형 브랜드에서 고성능 브랜드로 변신하고 있는 현대차를 탈바꿈하고 있는 주인공이죠. 현대차는 코나, 벨로스터, 아반떼, 소나타, 투싼까지 고성능 모델을 올해 출시할 계획인데 기아차는 이에 맞서기 위해서 현재 시장에서 가장 잘 나가는 K5의 고성능 모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름도 멋진 K5 GT가 출격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출시된 K5는 언제 보더라도 멋진 디자인 덕분에 시선을 빼앗기에 충분한 것 같습니다. 가나와 채널의 판매량을 보면 K5의 판매량 돌풍이 인상적인데 경쟁 차량인 소나타보다도 1.5배 정도를 더 많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에서 소나타를 이렇게까지 압도하기 힘들죠. 대리 점수와 영업사원 수까지 고려해본다면 기아차 K5의 선전은 실로 대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아차는 K5의 고성능 모델을 출시하는 것 같습니다. K5 DL3 넘버원 클럽에서 K5 GTL 사진을 포착했습니다. 어라? 위장막 차량으로 꼼꼼하게 가려져 있는데 많이 변경될 것 같죠. 하지만 상부의 헤드램프와 중앙부에 있는 그릴은 익숙한 디자인입니다. 정말 변화되는 부분이 없는지 다른 각도에서 촬영된 맨리 채널의 사진을 살펴봅니다. 위장막으로 가려져 있지만 변경되는 부분은 거의 없는 것 같은데요. 측면부 라인에서도 뚜렷한 디자인의 변화점을 찾아보기 힘드네요. 뭐가 변하는 것이죠? 경쟁 차량인 소나타 N9에서도 그릴 내부의 패턴과 에어 인테이크의 일부 영상만 디자인이 조금 변경이 되었는데 사실 디자인에 커다란 변화점을 찾기 힘들었습니다. 고성능이라는 단어가 아직까지는 조금 어색해서 그렇지 동이나 차종의 파워트레인이나 흑배기 쪽을 좀 강한 모델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외부 디자인의 파격적인 변화를 기대하는 것에 있어서 조금 무리라고 생각이 되네요. 어쩌면 최상위 고성능 트림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보다 맞을 것 같습니다. 3구 헤드램프는 이미 출시된 K5에서도 보던 익숙한 디자인입니다. 일자형 주간주행 등은 위장막으로 비록 가려져 있는데 Z자 형상으로 K5와 동일한 디자인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휠 디자인은 1.6 터보에서 제공되는 19인치 휠과 완전히 동일한 느낌이네요.
차이점이라면 휠 내부에 자세히 보시면 캘리퍼의 GT라는 레터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고성능을 암시하는 부분이죠. 이 부분은 레터링 덕분에 오너의 만족도를 높여주는 부분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위장막 차량이 아닌 최근에 출시된 K5의 2세대 K5 GT에서 적용이 되었던 순정인 모비스 2의 사진입니다. 저렴한 가격에 브레이크의 성능을 대폭 보강할 수 있었죠. 이 정도만 하시더라도 실제로 브렘보와 같은 브레이크가 부럽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순정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가격 대비 좋은 성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현재도 많이 교체를 하시죠.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는데요. K5 GT에서도 얼마나 개선된 순정의 툰이 제공될지 이 부분도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측면부와 후면부 디자인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소나타 N9과 마찬가지로 차이점이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소나타 N9의 위장막 차량과 현재의 소나타를 비교해보면 휠 디자인을 제외하면 차이점을 발견하기 힘들죠. 최근 포착된 K7 풀체인지에서 소나타 N9의 휠이 적용이 되었다는 점도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새롭게 출시될 K7 풀체인지의 영상도 상단에 링크로 남겨드릴 테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후면부 하단에는 양쪽에 트윈타입 머플러가 적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리얼 머플러일까요? 리얼 머플러가 맞습니다. 고성능 라인에는 페이크 머플러가 아닌 이렇게 리얼 머플러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에서 포착된 소나타 N9에서도 이렇게 리얼 머플러가 제공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내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한눈에 보더라도 시트의 디자인과 패턴이 조금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볼까요? 어떻게 다를까요? 기존 K5와 동시에 비교해보면 헤드레스트 하단의 레드 색상의 GT, 아마 이 부분이 자수로 보이는데 GT의 레터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트 테두리 부분에는 레드 색상 타이핑이 삽입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레드 컬러는 고성능에서만 제공되는 컬러인데요. 오너의 감성 만족도를 높여주는 요소죠. 맨리 채널의 사진을 보면 좀 더 자세하게 볼 수가 있는데 시트뿐만 아니라 스팅어에서 먼저 적용이 되었던 내부 도어 트림 내에 레드 색상의 가죽이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잘 보이시죠? 기어박스에는 기어레버 타입이 적용이 되는데 GT에서 기본으로 적용이 되는 것인지 또는 트림에 따라서 이 부분이 구분이 되는 것인지 현재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핸들은 소나타 N9처럼 가죽을 감싸는 안쪽 부분에 레드 색상의 스티치가 제공될 것 같습니다. 그 외의 디자인은 동일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계기판 내부의 인터페이스에 GT만의 요소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기판도 포착이 되었는데 자세히 보시면 수출형이라 알 수 있는데 소나타 N9과 달리 어쩌면 K5 GT는 수출형으로만 출시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좀 안타까운 부분이죠. 아직까지 국내에 소나타 N9이 출시가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시간을 갖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2열에는 GT만의 요소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자세히 보면 내부 손잡이 위쪽에도 레드 색상의 가죽이 적용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마 지금 보기에는 이 부분만 좀 다른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고성능 차량만의 퍼포먼스 부분은 어떤 부분에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K5의 GT는 새로운 2.5 가솔린 터보 엔진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고성능 차량에 대한 소식은 사실 국내에서는 좀 전무하고 있지만 해외 자동차 매체를 보면 대략적인 윤곽을 파악할 수 있는데 새롭게 출시될 소나타 N9과 동일하게요. 2.5 가솔린 터보 엔진이 탑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4기통 엔진에 8단 DCT와 조합이 되어서 42.8토크와 290마력의 강력한 출력을 제공할 것 같습니다. 최근 출시가 되어서 꽤 괜찮은 성능을 보여주는 K5 1.6 터보는 27토크에 180마력을 제공합니다. 중형급에서 이 정도만 제공이 되어도 사실 충분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GT와 비교해보면 마력에 있어서 110마력, 토크에서 16 이상의 수치적인 차이가 발생이 되는데 이 정도 차이라면 BMW 차량을 기준으로 뭐 30D가 있고 40D, 50D가 있는데 30D와 한 50D 정도의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러한 수치적인 차이로 BMW 같은 차량에선 고성능 50D 같은 경우는 무려 한 50% 가까운 비용이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비교해보면 그랜저 2.5 가솔린 모델이 25.3토크에 198마력을 제공합니다. 좀 더 높은 배기량인 그랜저 3.3 엔진은 35토크에 290마력을 제공합니다. 실용 영역에서 이 정도라면 부족함이 없는 충분한 성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K5 GT는 290마력에 42.8이기 때문에 좀 더 높다고 할 수 있죠. 기아차의 고성능 세단이 스팅어 3.3 가솔린의 경우 370마력에 52 토크를 제공합니다. 국내 차량 중에서 이 정도라면 괴물 같은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작은 차체를 가진 K5 GT가 그랜저 3.3이나요? 제네시스 G50에 비교될 만한 290마력의 출력과 높은 42.8토크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 정도라면 추후에 현재 제공되고 있는 3.3 엔진과 3.8 엔진을 대체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성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K5의 공차 중량이 1450kg 정도죠. 이 정도 미만이기 때문에 2.5 엔진을 올려도 비슷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조금 과장해 본다면 BMW 30D와 50D 정도의 차이라고 알려드리게 됐는데 좋은 주행 성능이 기대가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소나타 N9의 강력한 경쟁자인 기아차 K5 GT를 알려드렸습니다. 올해만 현대차 그룹은 총 5대의 고성능 차량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벨로스터, 코나, 아반떼, 소나타, 투싼까지 고성능의 또는 N9이 출시될 예정으로 알려져 있는데 올해부터는 본격적인 고성능 시대가 펼쳐질 것 같습니다. 고성능 차량에 대한 소식을 많이 알려드리면서 이 차량이 언제 나오는지 계속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고성능 차량의 경우 수요가 많지 않습니다. 또한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하다 보니까 여러분께서 알고 계신 출시 일정과 다르게 많이 지연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고성능 차량을 기다리시는 분들이라면 출시 일정은 정말 어떤 차량보다도 좀 더 가변적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가 많다 보니 이 부분도 오늘 함께 알려드렸습니다. 연목그룹의 신차 정보가 작은 도움이 되셨나요? 국내에서 신차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듣고 싶다면요.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공간과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요.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죠. 감사합니다.